네, 이제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영국에서는 성화봉송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인 주자들도 참여해서 이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에서 류충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영국에 도착한 성화는 12,870km가 넘는 봉송 구간 절반을 돌았습니다. 잉글랜드 북서부까지 이른 성화봉송 릴레이에는 올림픽 후원사인 국내 기업이 선발한 한국인 주자 24명도 동참했습니다. 남다른 자원봉사 경험을 지닌 회사원부터 난치병을 극복한 공익근무 요원까지 다양한 사연을 지닌 주자들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 심정은요. 예식장에 들어서는 예비신랑의 마음처럼 기쁨하고 설렘이 지금 복합되어 있고요. 이 세계인의 축제에 제가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게 된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또 연예인 이승기 씨도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320m 구간을 달렸습니다. 현장에는 일본에서 날아온 해외 팬들까지 함께 흥겨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4년간 준비한 결실을 정말 최선의 결과로 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비가 간간이 내린 궂은 날이었지만 남녀노소 모두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또 올림픽을 후원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대형 버스를 동원해 영국 전역을 돌며 이번 행사를 홍보 기회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후반 일정에 돌입한 성화 주자들은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올림픽이 열릴 런던까지 봉송 릴레이를 이어갑니다. 맨체스터에서 YTN 유충섭입니다.